취임식 한 열흘쯤 남은 시점까지 분야별로 원고는 있는데 전체가 나오질 않아요.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노무현 당선자께 보고를 드렸죠. 당선자님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취임사 원고가 안 나옵니다. 예? 이러이러해서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이원이 썩구소마. 예? 제가 그 멤버가 아닙니다.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인가 안에 틀어박혀서 쓴 것이 그 취임사였고 한자도 안 고치고 읽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옮겨갈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